언니 오면서 우리가 좀 천천히 탔잖아요. 그치. 그러면은 진짜 여기를 세게 타면 이것도 진짜 훈련 되겠어요. 여기 진짜 힘든 훈련 코스야. 아 진짜요? 쉴 수가 없어요 여기 진짜. 계속 오르막내리막이 있는 것 같아요. 와. 예전에 그냥 촬영 왔을 때는 살랑살랑 다녀서 잘 그걸 몰랐는데 양구 옛길이 네. 여기 소양호 주변으로 한 25km? 25km요? 어. 한 40분 때 나오실걸? 잘 타시, 진짜 잘 타시는 분들이? 40분이요? 40 몇 분 뭐 이렇게 나올 거야? 투어 다닐 때 25km를 1시간 반으로 잡아요. 세상 모든 풍경을 다 보고 사진 찍을 거 다 찍고 먹을 거 먹고 나름 그런 것과 다른 것에 재미든 다른 재미지. 그러니까요. 막 땀 흘리면서 이렇게 막 숨이 턱까지 탈 정도의 거기에 대한 재미를 느끼는 경우도 있고 해냈어 이런 거요? 그치. 언니는 되게 페달링하는 게 일정한 것 같아요. 저는 막 뒷중대축인데. 근데 그걸 배워야 돼. 그걸 네. 연습을 해야 돼. 내가 아까 그랬잖아. 자전거는 되게 정직한 운동이라고. 맞아요. 내가 다리를 안 굴리면 얘는 안 가. 그래서 계속 굴려. 계속 굴리는 참는 연습인 거지. 일단 네. 핸들을 꽉 잡고 네. 핸들을 꽉 잡고 상체랑 머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. 네. 불필요하게 힘을 안 쓰고 이제 오르막이 시작될 거야. 네. 그래서 이제 오로지 내 다리에 집중을 하고 네. 이제 동그라미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네. 꾸준하게. 꾸준하게요. 여기서부터 쪽끝까지는 오르막이다? 네. 별로 안 길어? 별로 안 길어요? 진짜요? 그리고 기어를 적절히 변속을 해줘야 되고 무거워진다 싶으면은 가볍게 페달링을 돌리는 네. 이 회전수를 RPM이라고 해. 네. 그래서 일정한 RPM을 맞춰가지고 네. 너에게 편한 RPM이 좋겠지? 근데 보통 막 90RPM? 그게 편하다고 하잖아요. 90이 생각보다 빠르다? 오르막에서 90이면 진짜 빨라. 한다. 잘 왔다 그래도. 아휴,
괜찮아? 이게 초기화가 심각해요. 보통 초보자분들이 오르막을 올라가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게 기어를 가장 가벼운 데로 해놓고 발을 계속 굴리시는 건데 뭐 사실 그렇게 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오르막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타시려면은 경사도나 노면을 조금 잃는 그런 스킬이 필요가 해요. 그래서 어필이 경사가 세지면은 가벼운 기어를 쓰고 경사가 조금 완만해지면은 조금 더 무거운 기어를 써줘야 되는데 지금 양구코스 같은 경우도 경사가 일정하진 않거든요. 그래서 오르막이 조금 있을 적에는 가볍게 가다가 경사가 조금 죽었다 싶으면은 기어를 한 단 무겁게 내려서 그 힘을 계속 더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사가 세지면은 한 단 내리고 이렇게 기어를 잘 조정을 하셔야지 이런 스킬이 힘도 키울 수 있고 자신의 스킬로도 될 수 있는 거고 오르막을 잘 타는 비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적당히 힘들고 적당히 쉬고 네. 아, 그리고 진짜 누구랑 같이 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언니 혼자만 탔다며 맨날 아, 뭐 다른 사람들하고 탈 때도 있는데 투어는 보통 혼자 떠났었어요 안 심심해 혼자 타면? 혼자 타면 심심하죠 그러니까 사진을 진짜 근데 누구랑 같이 와서 사진도 같이 찍고 나의 전체 모습을 담아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, 진짜. 왜 나도 혼자 다니는 걸 뭐 이렇게 엄청 즐기거나 하진 않는데 가끔 이렇게 훌쩍훌쩍 네. 혼자 막 한계령을 간다던가 그럴 때가 있었어. 네. 근데 그럴 때마다 느낀 거는 아, 정신 좋다. 근데 이거 누구랑 같이 보고 싶다. 맞아, 맞아. 진짜 만만한 사람끼리 그런 데 가면 장난 아니잖아요. 맞아. 함께하는 즐거움. 너랑 나랑 앞으로 이렇게 계속 다니겠지? 그렇죠. 제가 막 힘든 코스도 가고 재밌는 코스도 가고 할 텐데 너무 기대돼요 앞으로가. 앞으로가. 네. 언니랑 실력도 되게 많이 좋아질 것 같고. 실력? 네. 과연? 아니에요? 자전거는 한 만큼 는다니까. 열심히 탈게요. 저 그래도 이제 어디 가서 좀 탄다 하고 싶어서. 그래도 재원이 많이 늘었네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. 네, 많이 도와주세요.